얘 뭐야? 소고기 말려가지고 뭘 해놓은 것 같다. 고명이에요, 고명. 고명이야? 안 되네. 다섯 개인가? 다섯 알이요. 하나에 2,000원 꼴이야. 무슨 만두야? 아니야. 고기도 있고 야채도 되게 부드럽네. 담백해. 먹어본 만두 중 제일 맛있다. 진짜로. 아, 조합이 딱 좋네. 식감도 좋고 채소하고 고기의 비율이 너무 좋은데? 국물 맛은 뭘로 했는지 전혀 감이 안 오네. 연하면서도 탁골인가? 탁골하고 닭을 넣은 건가? 이렇게 넣어가지고 국물장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? 네네. 뜨거운 이 육수랑 같이 먹으니까 맵네. 이거 술 먹은 사람들은 매운맛 먹으면 좋겠다. 이런 순한 맛이 더 훨씬 낫다만. 좀 맛집 와서 이렇게 유튜브 찍잖아. 맛없으면 그냥 아예 삭제해버려. 안 올려. 근데 얘는 올려야 되겠다. 맛있네. 욕 안 먹겠어. 12시 오면은 자리가 없겠네. 지금 거의 2시 반인데요. 2시 반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.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와, 여기 진짜 맛집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만두는 맛있는데 국물이 한 1% 정도 좀 모자르긴 한데 그래도 만두가 워낙 맛있어서. 그래서 실은 고명인데 이제 매운 걸 잘 못 드셔서 그러세요. 고명을 좀 넣으면 맛이 좀 달라져? 청양 손만두.